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안녕하세요. 낭만 DJ 안정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은평의 명소는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 세시서 문학관입니다. 은평 한옥마을에서 진간사로 가는 길에 위치한 세시서 문학관은 은평 한옥 체험관을 리모델링해서 건립한 곳으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입니다. 세시서 문학관의 독특한 이름은 1989년 이예수 작가, 천상병 시인, 중강 스님 세 분의 시와 그림을 담은 시화집 도정놈 세시서에서 유래합니다. 1층 한쪽에는 책마루가 조성되어 있고 다양한 책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오면 세 사람의 방이 따로 나뉘어져 있어 각자의 작품과 사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천상병 시인의 방이 있습니다. 제가 시작을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읽어드렸는데요. 그의 대표시로서 삶을 소풍이라 표현하여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문단의 마지막 순수 시인 혹은 문단의 마지막 기인으로 불리며 귀천과 같이 죽음과 피안, 인생의 비통한 현실 등을 간결하게 압축한 시를 쓴 시인입니다. 그는 1967년 동백잎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심한 고문과 옥고로 인한 심신의 충격은 시인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 속에서도 순진성과 순수한 서정으로 시를 표현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고통과 상처로 얼룩진 지난 세월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달관과 관조의 태도를 형상화하였습니다. 그는 1993년 작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예수 작가의 방입니다. 이예수 작가는 번뜩이는 재치와 타고난 상상력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연금술을 펼치는 기행과 파격의 작가입니다. 특유의 개벽으로 바보 같은 천재, 광인 같은 기인으로 명명되며 자신만의 색깔이 뚜렷한 문학세계를 구축하셨지요. 저도 20대 초반 꿈꾸는 식물 같은 그분의 작품을 읽으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올해 4월에 암투병 끝에 작고하셨습니다. 가끔씩 그대 마음 흔들릴 때는 이외수 가끔씩 그대 마음 흔들릴 때는 한 그루 나무를 보라 바람 부는 날에는 바람 부는 쪽으로 흔들리나니 깊은 밤에도 소망은 하늘로 가지를 뻗어 달빛을 건지더라 꽃 피는 날이 있다면 어찌 꽃 지는 날이 없으랴 온 세상을 뒤집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더러는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와 일기장 갈피마다 눈이 내리고 참담한 사랑마저 소식이 두절되더라 가끔씩 그대 마음 흔들릴 때는 침묵으로 세월의 깊은 강을 건너가는 한 그루 나무를 보라. 네, 마지막 세 번째 방은 중강 스님의 방입니다. 걸레 스님으로 많이 알려진 그는 스님이자 화가,
그리고 시인입니다. 그의 속명은 고창률이며 제주도에서 태어난 그는 미치광이 중을 자처하고 파격으로 일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1960년 26세에 경상남도 양산에 통도사로 출가하였으나 불교의 계육에 얽매이지 않는 기행 때문에 1979년 승적을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삶이란 괜히 왔다 간다 라는 심오한 철학이 담긴 개성 있는 표현을 한 그는 선화의 영역에서도 파격적인 필치로 독보적인 세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한국의 피카소로 불릴 정도로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2002년에 작고하셨습니다. 나는 걸레, 반은 미친 듯, 반은 성한 듯 사는 개다. 삼천대천 세계는 산산이 부서지고 나는 참으로 고독해서 넘실넘실 춤을 추는 거야. 나는 걸레. 남한강에 잉어가 싱싱하니 탁주 한 통 싣고 배를 띄워라. 별이랑 달이랑 고기랑 떼들이 모여들어 별들은 노래를 부르오. 달들은 장구를 치오. 고기들은 칼을 들어 고기회를 만드오. 나는 탁주 한 잔 꺾고서 덩실 더덩실 신나게 춤을 추는 개다. 나는 걸레. 오늘은 한옥마을의 작은 한옥집에서 작은 전시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한옥마을에는 개인 한옥의 공간을 활용해서 예술가와 함께 가끔 작은 전시를 펼치기도 하는데요. 은평 한옥마을에 방문하셨다면 이런 아기자기한 전시 공간을 찾아 재미를 느끼면서 예술이 던지는 농담에 미소 지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매월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안강호님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있는 대안학교에 사춘기 아들을 보낸 아빠입니다. 아들은 지방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와 쉬고는 다시 내려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득 아들이 유난히도 그리워 퇴근길에 끄적여 쉬라고 하기에도 부끄럽지만 제 마음속 언어들을 표현해봤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연 신청을 합니다. 매달 좋은 장소와 작가님들의 감동적인 글들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음악 플레이리스트 안광호. 노래의 소리 하나하나, 가사의 언어 하나하나, 가수의 숨소리 하나하나 놓칠세라. 내 마음의 귀까지 쫑긋 세우고 들어본다. 거기서 너의 흔적을 찾고, 거기서 너의 생각을 보며, 거기서 너의 마음을 상상해 본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점점 둥지를 떠날 준비를 하는 새의 날갯짓처럼 너의 행동과 말이 나를 밀어낸다. 홀로 날기 위해. 너에 대한 나의 관심과 사랑은 조금 떨어진 곳에 머물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구나. 너를 바라보며 너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며 난 너를 상상해본다. 너를 느껴본다. 그리고 무척이나 너를 그리워한다. 2022년 5월 30일 아들을 생각하며. 보내주신 사연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아들을 생각하는 애틋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앞으로도 아드님과 멋진 추억 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의 만남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매달 새로운 곳에서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을 계속 보내주세요.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편지 글이나 자유글, 자작시 등 짧은 글도 좋습니다. 저 마을 DJ에게 보내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마을 DJ 낭만정이었습니다. 행복은 당신 곁에 있어요.